오늘 매 경기마다 골 넣는 분이죠. 우리 김영필 선수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이제 경기를 그래도 이겼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더라면? 좀 뭐 실점 같은 경우도 거의 수비 실수해서 먹고 좀 어이없게 골 먹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경기가 풀어나간 것 같은데요. 좀 저희 공격 쪽에서 더 제가 저랑 다른 공격 선수들이 좀 더 집중해서 더 골 많이 넣으면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더 집중하겠습니다. 이런 이제 되게 공식적인 질문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. 이제 사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자면은 네.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. 저번 주에 네. 일단 먼저 결혼 축하드리고 뭐 결혼 소감 어떠세요?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신혼여행도 못 갔다고 들었어요. 아니요, 그러니까 제주도로 잠깐 신혼여행은 아니고 잠깐 바람 좀 쐬고 왔고요. 뭐 소감이라 할 것까지 뭐 그냥 기쁘고 좋고 뭐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이렇게 운동도 잘하시고 또 결혼까지 하셔서 굉장히 요즘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서울 FC랑 또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. 또 따로 준비하신 거나 있어요? 뭐 경기 승패에 따라서 승패를 떠나서 더 열심히 뛰어서 뭐 좋은 모습을 화성 FC가 보여주면은 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좀 힘들지만 뭐 노력해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항상 화성 FC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하시는 모든 팬분들께 너무 고맙고요. 더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.